어때? 나 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? 뭐야? 언니 너 감기야? 저리가 저리. 어? 나한테 옮기면 어쩌려고? 나 몸 쓰는 사람이야. 몸이 재산이라고. 아플 거면 혼자 아파. 이 진짜 못된 것. 내가 누구 때문에 감기가 걸렸는데. 자, 받아. 뭐야? 배즙이야. 밤새 네 방에서 기침 소리 나던데. 엄마. 고봉이 밤새 기침하더라. 깨워서 먹여. 나는? 너 뭐? 나도 줘. 아이고, 별걸 다 욕심내. 평생 감기 한 건 앓은 적 없는 건강 체질이 꼭 골골대는 애 걸 뺏어 먹어야겠냐? 아, 어서 갖다 줘. 잠 다 깼잖아. 마셔. 엄마가 너 감기라고 주래. 어? 나 감기였던가? 도은이가 그러던데 언니 너 원서 못 넣었다며? 어. 네 저주대로 됐다. 차, 내가 또 언제 저주했다고? 그랬잖아 너.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내가 원서 넣는데 못 가게 해달라고 저주한다며? 난 핑계 대기는. 설마 네가 내 저주 때문에 못 넣었겠냐? 괜히 엄한 사람 원망하지 마라. 그리고 막말로 그거 넣었으면 붙었고? 그래, 이번엔 자신 있었어. 아이고,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왜 그동안은 주구장창 떨어졌을까? 어차피 넌 또 떨어졌어. 붙을 사람 같았어 봐. 벌써 붙었지.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이제 그만 포기해라. 언니 너는 안 돼. 언니 네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니까. 그래? 두고 봐. 내가 그 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. 그땐 너 죽었어. 헐! 동생한테 말 좀 곱게 하시지.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더라. 특히 너 같은 싸가지들한텐. 싸가지? 저게 곧 죽어도 지새 났다지.